네, 안녕하세요. 동호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엊그제 올렸던, 엊그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주인장 마음대로 시리즈 2탄을 준비를 하려고, 네, 이렇게 이제 밖에 나왔는데요. 오늘 어떻게 또 마침 이렇게 이제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날씨가 우중충하고, 이렇게 이제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 1탄을 보시고 또 이제 2탄도 빨리 궁금하다고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날씨가, 조금 우중충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빠르게 제 손이 가는 대로 한번 짚어서, 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307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22.5cm에 높이는 11cm로 가격은 6,500원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먼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은 요 정도 사이즈. 네, 종이컵보다 조금 키가 큰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안에 넣었을 때 조금 가로로 이제 이렇게 쭉 뻗어져 있는 타원형 형태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널찍널찍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이 한두 개는 넉넉하게 들어가고 한세 개, 네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용량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위쪽에는 마찬가지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타원형 디자인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살짝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에 그런 이제 또 돛담배 같은 느낌을 형상화한 그런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이라고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화분의 이제 포인트라면은 밑에 이 다리인데요. 다리가 이렇게 다 일일이 요런 이제 둥글둥글하게 말아가지고 다 수작업으로 붙인 다리다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남학신 같은 그런 또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바닥만 보게 되면은 옛날에 신던 그런 또 남학신 또 디자인도 어느 정도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화분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 화분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런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호불호 없이 쓸수 있는 옹기톤이기 때문에 요런 베이스에 네, 기본적인 정말 어떤 화초를 심어놔도 잘 받아주니까 또 이런 아이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307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08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2.5cm에 높이는 12cm로 가격은 한 개씩에 이제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먼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종이컵보다 한 1.5배 큰 키를 가지고 있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 종이컵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굉장히 이제 여유로운 이제 용량감이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국산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굉장히 독특한 편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손끝으로 일정하게 쭉 올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또 주기도 했고, 여긴 또 들어가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제 만드시는 분의 그 손끝의 감각에 따라서 디자인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은 달라지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요런 게 확실히 좀더 저는 포인트가 돋보일수록 수제 화분다운 느낌이 더 많이 나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화분도 되게 많이 좋아해주셨던 그런 이제 디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제 다리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확실히 흙 자체가 조금 거칠면서도 투박한 느낌이 예, 딱 수제 화분 느낌의 그런 이제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는 화분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색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문하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린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색깔만 살펴보면 요렇게 물론 이제 군청색이 있고, 이제 황토 색깔에 여기 핑크색, 여기는 살짝 하얀면서도 황토색이 살짝 더 묻어 나온 듯한 느낌으로, 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이 30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09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2cm에 높이는 11cm로 가격은 이제 5,000원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국산 수제 화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살짝 긴 다리가 포인트인 그런 이제 화분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키가 좀큰 편이죠. 거의 종이컵에 이제 1.5배, 약 2배 조금 안 되는 듯한 그런 이제 키를 가졌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이렇게 종이컵이 들어가고도 용량감이 넉넉하게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화분의 장점은 이렇게 지금 물구멍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더잘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또긴 다리까지 달려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통기성이랑 배수가 굉장히 좋은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 이 컬러감도 굉장히 좀 은은한 뭐랄까요? 네, 좀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네, 확실히 이런 또 수제 화분만의 이런 또 컬러감이 있기 때문에 화분 자체가 은은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기는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확실히 좀 오히려 비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윤기가 나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이런 화분이고, 안쪽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제 수량이 진짜 한 15개인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엄청나게 저렴하게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품절되기 전에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10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아담한 종이컵 정도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지름은 9.5cm에 높이는 8.5cm로 가격은 2,000원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딱 종이컵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거의 종이컵에 이제 요 다리만 붙여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고 안에 넣었을 때도 이런 느낌. 용량감은 종이컵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딱 거의 종이컵 용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수제 화분으로 다 일일이 물레를 돌려서 뽑아낸 그런 디자인인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또 다리 부분이랑 이런 이제 또 컬러감이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수제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보시는 거 가격대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제 재고정 재고가 얼마 안 남은 거는 거의 원가로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이소를 가셔도 기본적으로 막 화분이 2,000원, 3,000원 이런데, 요런 화분 한번 또 써보시면은 수제 화분이 그 정도 지금 가격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저렴하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이 310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11번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작은 미니 사각 화분이고요. 사이즈는 지름 9cm, 높임 8cm로 가격은 2,500원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딱 종이컵 정도 사이즈보다 약간 큰 아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넣었을 때도 종이컵이 쏙 들어가는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사각형 화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수납에 또 용이한 그런 디자인을 가졌고요. 굉장히 좀 반듯한 큐브 모양 형태의 화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요런 또 미니 다육이들, 요런 데 이제 딱 심어 놓으셔서 인테리어, 이제 책상 위나 요런 데 많이 두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쭉 둘러보면 이렇게 되고 있고, 밑에도 다리가 있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네, 만나보시면은 정말 좋은 화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화분이 311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12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8.5cm에 높이는 9.5cm로 가격은 3,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디자인 한번 살펴보면은, 디자인 전에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요렇게 종이컵보다 살짝 용량감이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종이컵이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네 이렇게 거의 약간의 공간만 남는다는 느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요 아이는 이렇게 굉장히 둥글둥글한 그런 좀 미니 항아리 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귀여운 느낌으로 많이 쓰시기도 하셨는데, 네, 요렇게 확실히 딱 항아리 같죠? 네, 이쪽만 없으면 좀 화가네 같은 느낌의 이렇게 또 작은 화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다리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확실히 그런 통기성이나 배수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올라가는 장점이 많은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투박한 느낌을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색상이 총 3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문 주시면은 저희가 색상은 잘 섞어서 랜덤으로 보내드린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화분이 312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13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7cm에 높이는 8.5cm로 가격은 6,500원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이제 좀 비교하기에는 좀 큰 중분 이상의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보시게 되면 종이컵보다 살짝 키는 큰데, 안에 이제 넣었을 때 종이컵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듯한 사이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손바닥 딱 한 뺨으로 가려지면 거의 17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일단 기본적인 네, 가장 무난한 이제 단지 형태인데, 요 위쪽에 전을 다 수작업으로 요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딱 제 엄지랑 들어맞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주다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좀 꽃무늬 같은 그런 좀 엄청난 좀 포인트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형 형태일 때보다 약간의 포인트가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위에 또 전이 좀 강조된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옆모습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그런 이제 온기톤 베이스에 이렇게 과하지 않은 또 금칠이 싹 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은은하게 이렇게 빛나는 게 정말 화려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오늘 좀 그런 이제 자연광이 좀 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또 은은한 느낌이 더 매력적으로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다리는 없지만 이렇게 배수구 주변으로 이렇게 홈이 조금씩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에 이렇게 두셨을 때도 이렇게 물이 고이는 거는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도 정말 무난하게 쓰시기 좋은 디자인이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신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314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3cm에 높이는 12.5cm로 가격은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네
종이컵 이제 딱 두 배 정도 되는 이제 높이를 가졌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쏙 들어가고도 용량감이 굉장히 널널하게 남는 그런 이제 화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상 많이 보시면은 아셨을 텐데, 정말 그 항아리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이제 흙이나 요런 유약 자체가 이제 천연 유약을 또 써가지고, 워낙 좀 숨쉬는, 원래 항아리가 좀 숨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숨쉬는 또 화분으로도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신데, 요것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던 그런 이제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또 보시다 보면은 이런 또 이런 건 좀 자연스러운 이제 또 항아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찍힘 현상인데, 이런 것도 불량품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양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손잡이 같은 느낌의 네 이렇게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멀리서 보면 좀 항아리 같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안쪽에도 딱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그런 이제 또 허브나 네, 장미 종류도 심어 놓으시면 또 많이들도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올 가을에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분이 314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15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 지름 11cm, 높이는 16cm로 가격은 이제 한 개에 9,000원씩입니다. 이것도 지금 가격을 엄청나게 저희가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특가로 거의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고도 이것도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개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높이는 굉장히 큽니다. 종이컵에 거의 두 개 하고도 좀 더 그 큰 사이즈 16cm가 되겠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종이컵이 꽤 깊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 용량과 감정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또 사각형 형태의 롱부는 또 보기가 굉장히 힘든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굉장히 좀 화려한 유약, 유광 유약을 또 발랐기 때문에 좀 세련된 듯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형 형태의 다리 보시게 되면 이렇게 뾰족 다리,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리가 총 4개가 달려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색상이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주문하시게 되면 저희가 랜덤으로 또 보내드리고, 혹시나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면 좀 문자로도 주시면은 최대한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홍색, 빨간색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초록색, 이제 노란색 하고 이제 파란색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번 이제 사각형 화분은 강조를 하지만, 요런 식으로 딱 모아놨을 때, 딱 짝수로 모아놨을 때 요런 이제 깔끔한 정리정돈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종 다양한 화초들 또 다양하게 심어 놓으시면은 좀 더 또 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다양한 느낌으로 또 연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출도 한번 올 가을에는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이 315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16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 지름 12.5cm에 높이는 8cm로 가격은 4,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화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높이는 종이컵보다 이제 조금 키가 큰 정도 사이즈인데, 안에 이제 넣었을 때 전이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용량감이 굉장히 널널하게 보이시는 거를 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심플한 디자인이죠. 그래서 과장 호불호 없이 쓰시기 좋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전이 천천하게 올라가는 그런 또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들 정말 많이들 내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다리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배수구 주변에 이런 다 홈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닥에 이제 물이 고일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의 장점이라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굉장히 색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4개 말고도 아마 재고에 있는 거 보면 한 몇 가지 더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릴 때 랜덤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섞어서 보내드리니까 그런 컬러감도 좀 다양하게 맛보시면은 확실히 좀 더 이제 화려한 인테리어 좀 좋아하실 분들은 이런 확실히 예, 컬러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워낙 또 가격대도 이제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316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17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6cm에 높이는 11cm로 가격은 6,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던 화분일 텐데 지금 진짜 저희가 재고가 거의 10개 미만으로 거의 한 자릿수대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원가 그대로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보내드리려고 이번에 가지고 온 거니까 아마 다른 데랑 가격을 보셔도 엄청나게 지금 저렴한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컵이랑 사이즈 먼저 비교해보면은 이 정도, 종이컵에 한 1.5배 정도 되는 키를 가졌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종이컵이 들어가고도 굉장히 널널한 공간감이 남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중분 이상, 대품까지는 아니고 중분 이상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가 엄청나게 저렴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디자인도 굉장히 좀 독특한 디자인이죠. 전이 이런 식으로 너플너플한 디자인에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꽃이 살짝 엠보싱하게
볼록하게 좀 튀어나온 그런 이제 또 특징 있는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다리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배수나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화분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딱 컬러가 요렇게 딱 두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혹시나 또 두 개 구매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재고가 있는 선에서 또 각각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네, 요것도 한번 만나보시면, 거의 이번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화분이 317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18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 16cm에 높이는 16cm고 가격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즈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안쪽에 요 전 지름만 16입니다. 그래서 제 손이랑 딱 비교해보면은 네, 이렇게 딱 16cm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 외경 같은 경우에 더 엄청 큼직큼직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높이도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네, 마찬가지로 이제 16cm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품분, 대품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벌써 몇 년 전에 저희 동국토기에서만 만든 화분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없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국토기만 해서만 만나실 수 있는 이제 화분이었는데, 이렇게 또 동국 마크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저희 요거 딱 재고 정리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한 3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거의 이제 그냥 거저드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게 되면, 옆면 보시게 되면 다 이런 게 또 수작업으로 작업을 다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디테일 굉장히 잘 살려져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짝 좀 다크한 톤 좋아하시면은 이런 데 이런 화분 좀 만나보시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무엇보다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옆에서 보시게 되면 약간 바둑알 같은 디자인인데, 여기 위에를 일정하게 뚫은 게 아니라 살짝 비대칭하게 뚫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딱 심어 놓으면은 좀 예술 작품 같은 듯한 그런 이제 느낌도 연출 가능한 그런 이제 화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또 써보셔가지고 인테리어 한번 꾸며 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분이 31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19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 13cm에 높이는 14cm로 가격은 7,800원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종이컵에 이제 한 두 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키를 가졌고요.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쏙 들어가고도 용량감이 굉장히 널널하게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국산 화분인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요 색깔 자체가 굉장히 영롱해가지고 진짜 딱 이게 보고 있으면은 딱 눈에 띄기도 하고 손이 바로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컬러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이런 유력 중에 하나가 되겠고, 요 앞뒤에 보시게 되면 요런 이제 또 꽃무늬까지 네, 형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화분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겨지는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실내에서 인테리어 하실 때 많이들 이제 창틀이나 이런 데 많이들 써주시는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고요. 가끔 가다 정말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요 화분 정말 쓰시는 그런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위에 보시게 되면 또 일반적인 원형 형태가 아니라 약간의 이런 꽃무늬 형태. 네. 이렇게 옆에서 보시게 되면 요런 느낌으로 또 전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화분 자체가 정말 예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화분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20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직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가로 11.5, 세로는 8cm, 높이는 9cm로 가격은 한 개 이제 2,500원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재고가 진짜 한 15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높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종이컵보다 살짝 큰 사이즈고,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종이컵 하나가 들어가고도 약간의 공간이 더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또 수납하기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기도 하고, 정말 반듯한 그런 또 사각형 형태의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꼭지점마다 다리가 또 4개씩 달려져 있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렇게 옆면에도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반들반들한 은은한 광이 나는 유광유약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또 많이들 쟁여놓고 쓰셨던 화분인데, 저희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은 재고가 거의 10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서둘러서 미리미리 쟁여놓으시면은 정말 좀 활용도가 많은 그런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320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21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 지름 9.5cm에 높이는 17cm로 가격은 5,500원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즈 보시게 되면 롱분이고요. 높이도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한 개, 두 개,
한 2.5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큰 키를 가졌습니다. 제 딱 손바닥 한 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제 화분인데 좀 독특한 게, 이렇게 일자 원형 형태로 쭉 올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레를 돌리면서 그 손끝의 감각으로, 약간 그런 좀 입체적임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죠, 디자인이. 그러면서도 요런 이제 또 볼록 올록 튀어나올 땐 튀어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간 요런 굉장히 좀 디테일한 요런 또 포인트가 정말 좀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그런 수제 화분 롱분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 보시게 되면 요렇게 또 수제 다리가 또 달려있는 게 매력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감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섯 가지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분홍색, 이렇게 약간 이제 골드 느낌, 동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색에다가 이렇게 황토, 주황색까지 해서 요것도 저희가 주문해주시면 최대한 랜덤으로 보내드리지만, 원하시는 색 있으시면 또 문자로 주시면은 저희가 있는 재고 선에서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이 321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22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4cm에 높이는 12cm로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것도 지금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거의 중분 이상인데,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원가로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종이컵에 이제 두 배 정도 되는 키를 가졌고요. 안에 넣었을 때도 네, 쏙 들어가고도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용량감이 굉장히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이제 흙이 엄청나게 네, 많이 들어간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그런 좀 항아리 같은 디자인, 미니 단지 같은 디자인에다가 위에 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조금 일반적인 원형이 아니라 약간 나풀나풀하게 그 주머니 위쪽처럼 이렇게 좀 꼬아놨기 때문에 이런 또 포인트가 굉장히 돋보이는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요렇게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색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시면은 이제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혹시나 원하시는 컬러 있으시면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고가 있는 선에서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있는 322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23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타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가로는 23, 세로는 15, 높이는 9cm로 가격은 3,500원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거의 중분 정도거든요. 높이는 종이컵이랑 거의 네, 비슷하고 이제 살짝 큰데, 넣었을 때 네, 굉장히 크죠. 전이 위쪽으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열려있는, 살짝 열려있는 듯한 그런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화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또 항아리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제 또 수작업한 네, 화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어디서도 좀 볼 수가 없는 그런 저희 동국통에서만 또 만나실 수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수제 화분답게 다리가 다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화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투박하면서도 좀 예스러운 느낌이 딱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내구성도 워낙 좋기 때문에 정말 마당이나 좀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이런 거 많이들 선호해 주셨던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손바닥 한 뼘으로도 이렇게 안 가려지는 듯한 그런 전의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이 화분이 323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24번입니다. 요것도 국산 수제 화분이고요.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름은 17cm에 높이는 9cm로 가격은 7,500원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 손바닥 딱 한 뼘, 딱 17cm 맞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고요. 안에 이제 동의컵을 넣었을 때도 용량감이 굉장히 넉넉하게 남는 그런 이제 화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모습 보시게 되면 요런 디자인.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은 요 화분도 마찬가지로 전을 그냥 일자로 똑 마무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조금씩 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느낌, 약간 지붕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저는 좀 이런 걸 이제 꽃잎이 나풀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되겠고, 다리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수제 다리가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분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색감이 이렇게 좀 네 가지 다양한데, 저희가 이제 주문하시게 되면 랜덤으로 이제 보내드린다는 거. 위쪽부터 이제 군청색, 황토색, 빨간색, 이렇게 하늘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요런 또 비 오는 날에는 요런 또 황토색이 좀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좀 밝은 날에는 요런 또 빨간색이 또 예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개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연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화분이 324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25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 지름 11cm에 높이는 10cm로 가격은 3,000원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이랑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고요.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종이컵이 쏙 들어가는 그 정도의 용량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수제 화분인데 굉장히 좀 두께감이 좀 두툼한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이제 화분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살짝 좁은데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좀 뚱뚱하다 보니까 이게 딱 세워놨을 때 화분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매력적인 화분이고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좀 유광 유약을 칠했지만 약간의 좀 그런 또 투박한 느낌까지 살짝 이 유약을 또 뚫고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그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리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이렇게 네 개 다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미니하게 좀 작은 아담한 화분을 원하시면은 요거 좀 많이 쟁여놓으시고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이 325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26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7cm에 높이는 12cm로 가격은 9,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만 딱 보시더라도 이제 거의 대품분이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요것도 지금 재고가 한 5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거의 원가에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빠르게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정말 많은 네 인기가 있었던 그런 수제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요렇게 안에 이제 넣었을 때는 당연히 종이컵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용량감을 가졌고요. 무엇보다도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물구멍이 배수구가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뚫려 있기도 하고 요 흙 자체가 굉장히 색감도 좀 예쁘죠. 요 조형토를 또 썼기 때문에 배수나 그런 또 물마름이 또 굉장히 좀 특출난 그런 또 흙을 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더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좋고 이렇게 또 다리까지 달려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요런 또 황토색에 요런 또 유약 컬러감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되겠고, 요것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개, 6개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가져가시는 분이, 네, 엄청난 이제 승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326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27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 지름 16.5cm에 높이는 11cm로 가격은 이제 개당 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의 이제 대품분이다 보니까, 종이컵이랑은 거의 이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큰 크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일단 위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사각형 화분이고 옆모습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뚝 떨어지는 사각형이 아니라 약간의 이것도 입체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네, 입체적이면서도 조금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사각 화분이 되겠고요. 다리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화분이 총 5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색상도 좀 랜덤하게 만나보시면은 좀 더 이런 화려한 연출이 좀 가능할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327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28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 17cm에 높이는 11cm로 가격은 6,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만 보셔도 거의 이제 중본 이상의 요 정도 이제 사이즈 화분인데 마찬가지로 요것도 지금 거의 한 자릿수, 재고가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드리려고 거의 가지고 나왔고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종이컵보다 조금 큰 키를 가졌고 안에 이제 반면에 넣었을 때는 용량감이 엄청나게 많이 여유롭게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수제 화분인데 그 수제 화분에 요런 또 은은한 컬러 유거약을 바르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연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투박한 느낌보다는 약간의 이런 또 세련되고 깔끔한 듯한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중본 이상 크기의 수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동글동글한 다리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는 수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2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29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지름 24cm에 높이는 13cm로 가격은 14,500원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워낙 특대품이다 보니까 종이컵이랑 사실은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제 손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도 네, 엄청나게 큰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항아리 공장에서 만든 그런 이제 항아리 디자인이다 보니까 요런 이제 재질이나 요런 유약 이런 성질 같은 건 다 거의 항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원래 항아리에도 또 많이들 심기도 하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능성 있게 이렇게 또 배수구까지 뚫어낸 화분이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느낌. 또 양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손잡이 느낌의 이런 포인트가 양쪽에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멀리서 보면은 완전 그냥 항아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런 또 디자인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써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또 온기톤 워낙에 어떤 걸 심어놔도 더 잘 어울리기도 하는데 내구성이 또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진짜 거의 옥상이나 이런 또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 겨울도 얘 좀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튼튼한 화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329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30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특대품입니다. 지름은 20cm에 높이는 18cm로 가격은 이제 2만원씩이 되겠고요. 요 20cm 같은 경우는 요 내경만 20cm이기 때문에 외경은 좀 더 크다는 거 한 번 더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다리가 굉장히 굵직한, 제 손 하나로 잡아도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굵직한 다리가 또 3개씩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튼튼하면서도, 네, 뭐랄까요,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고,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 뭐라고 추러스 같은 듯한 그런 또 문고리 같은 게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또 포인트, 앞쪽에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일반적인 단지 형태라는 거, 그리고 전이 이제 안쪽으로 살짝 오므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 네, 소개를 시켜드렸고, 요것도 이제 워낙 특대품이라서 이제 요런 사이즈는 저희 동국토크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정말 저렴하게 이번에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요런 기회에 한번 써보시면은 정말로 좋은 화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0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31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오늘의 거의 마지막 25번째인데요. 지름은 12.5cm에 높이는 19cm로 가격은 한 개 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롱분 중에 하나인데, 종이컵이랑 사이즈를 비교해보면은 요렇게 종이컵에 거의 2.5배 정도 되는 큰 키를 가졌습니다. 제 손바닥 한 뼘 정도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고, 네, 보시게 되면은 가장 일반적인 좀 화병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꽃병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살짝 약간의 볼륨감만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를 잡아줬고, 그리고 일단 컬러 유약이다 보니까 이런 화분들은 그냥 가볍게 조화 같은 거 이제 꽂으셔가지고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들 쓰시는 그런 이제 화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 자체도 요 크기 대비 워낙 가성비 있게 나온 화분이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도 또 많이들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물구멍은 없지만 약간의 홈이 또 퍼져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고, 네, 가운데 좀 가까이 살펴보면은 이런 또 디테일까지, 약간의 이런 낚싯줄 같은 이런 또 디테일까지 포인트가 살려져 있는 그런 굉장히 예쁜 화병 모양의 화분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331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인장 마음대로 시리즈 2탄 총 25가지를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또 모아봤는데요. 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오늘도 그냥 또 끝내기는 아쉬워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332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소개해드렸던 총 화분 307번부터 331번까지 다 한 개씩 더하면은 거의 한 2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 거기서도 이제 더 10% 할인된 지금 이제 18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것도 지금 원래 한 개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린 건데, 거기서 더 세트로 묶으시면은 10%가 더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화분이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디자인이 많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요런 또 세트 한번 더 눈여겨봐 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아까 도중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때 재고가 없는 것, 많이 없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또 재고가 또 떨어지면은 또 다른 화분으로도 대체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렸던 총 25가지 세트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게 332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인장 마음대로 시리즈 2탄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탄이 올라간 후로,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반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또 2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오늘도 날씨가 좀 비오는 날씨다 보니까 그래서 영상 중간중간에 좀 소음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듣기 힘드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거 이제 한 번만 양해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가 또 추석 이제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이렇게 많은 화분을 또 소개시켜 드려야 저희가 또 최대한 택배로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저희가 담아서 좀 빠르게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한 번 더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연락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또 주말 쉬고 또 빠르게, 네, 요 이제 3탄으로 또 준비를 해서 돌아올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